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수가 안 좋거나 내가 예민해지면 뭐든지 아주 촉이 바짝바짝 서요. 평상시에는 웃어 넘길 얘기도 괜히 그것이 나한테는 들어왔을 때는 괜히 내가 꼬여서 듣게 되고. 신경 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컨텐츠는 각종 구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설들, 어떤 구설들이 있을까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나죠? 네, 맞아요. 오지랖 넓으면 구설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오지랖 넓으면. 오지랖이 넓으면. 오지랖이 넓으면 구설수가 들어있고, 어떤 위치에 또 높은 위치에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 네. 또 아랫사람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주위의 시기, 다툼, 뭐, 질투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구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설수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연예인들도 구설수 많잖아. 요만큼만 잘못해도. 맞아요. 평범한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용서가 되는 일이지만, 어느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되게 구설수 휘말릴 수가 있는데, 그게 오지랖이 넓거나, 성격상, 남의 일에 챙겨를 많이 하거나, 굳이 내가 나설 일에 나서는 사람들, 또 수가 안 좋으면, 정말 억울한 일이 많거든. 억울한 일이 많거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무슨 말한 것도 아닌데 주위에서 나를 갖다 씹거나 아니면 시기 질투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뭐 직장 내에 어떤 구설수 이런 것들. 그래서 왕따 뭐 이런 것좀 말했죠. 어린애들을 말하면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왕따죠. 그게 구설수거든요. 그냥 뭐 따돌림 당하는 거 이런 네. 것들이죠.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수 그런 있는 것도 거네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수가 안 좋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수가 안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굳이 남의 일을 챙겨하지 말아야 할 때는 챙겨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불씨가 돼서 평상시에 하던 습관이고 하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가 운이 안 좋거나 어느 달에 가서는 그게 천파만파, 왜냐면 불씨가 돼서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구설수가 들어올 때는 항상 사람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콩이야 파치야 가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억울하니까, 내가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구설수라니까 쓸데없는 나의 얘기가 많이 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구설수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면 휘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써서 바로 잡힐 때도 있지만, 굳이 왜냐면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면 굳이 자연적으로 그냥 그 시기가 지나면 잠잠해질 수 있어. 남의 말은 3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든 수에 내가 수가 안 좋을 때는 네. 그런 이런저런 구설수가 또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수가 안 좋거나 내가 예민해지면 뭐든지 아주 촉이 바짝바짝 서요. 평상시에는 웃어 넘길 얘기도 괜히 그것이 나한테는 들어왔을 때는 괜히 내가 꼬여서 듣게 되고. 신경 쓰이고. 그렇죠. 제가 나한테 뭐안 좋은 감정에서 저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너무 애를 쓰지 말고, 그렇게 지나가, 항상 제가 손님들 보면, 올해는 이달에 몇달 달에 구설수 조심하세요. 남의 일에 껴들지도 말고, 뭐, 나서지도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옆에서 싸움을 나든 말건, 어쨌든 간에, 뭐, 나설 자리는 나서고, 안 나설 자리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데, 굳이 왜냐면 그게, 그럴 때에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럴 때에는 하지 말아라. 특히나 우리 직장 등을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이 그 인간적인 인간관계의 어떤 구설이나 힘든 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애로사항이 많은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구설수가 있다 그러면 굳이 내가 이럴 때는 내가 한쪽으로 두고 한쪽으로 흘려버려야 될 때, 그때는 그냥 무견하게 그냥 그 시대가 그 시기가 지나갈 정도고 그냥 지나가면 자연히 잡히니까, 굳이 그렇게 내가 안 좋을 때는 휘벼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이 구설에 대해서 선생님과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